안녕하세요, 알폰소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 파스타 만들 때, 생면 파스타 만들 때 필요한 도구들 있죠. 그래서 파스타 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종류의 파스타 종류들이 자를 때 사용하는 기구들이 있는지 조금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 그리고 또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예,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옆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파스타 자른 기구, 딸리아 파스타 종류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탈리아 본토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런 딸리아 파스타 면을 자르는 기구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붙어 있는 거, 네, 톱니로 되어 있는 거, 혹은 이제 일반 면을 쉽게 쉽게 자를 수 있는 리쉬라고 하는, 딸리아 파스타 리쉬라고 하는 것이 같이 붙어 있는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있고요. 또 옆에는 이제 묵직하고 해서 이제 딸리아 파스타 이제 자르는 기구, 톱니 모양으로 자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 혹은 뭐 이렇게 양쪽으로 이게 톱니 모양이 조금 폭이 좀 넓은 거, 좁은 거,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좀 묵직해서 저는 이거를 좀 아직 쓰고 있지 않은데 불편해요. 쭉 잡게 되면 손이 좀 아파가지고 자를 때 힘을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현재 가면 판매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수업이나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 요거와 딸리아 파스타 노르말레, 그다음에 딸리아 파스타 리쉬 정도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데 아주 가볍고요. 그다음에 자를 때 손쉽게 자를 수 있어서 요두개 정도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시죠? 부지아띠, 그리고 이제 후질리 룽기, 후질리 꼬르떼 뭐 이런 것들 만들 때 사용하는 이제 금속판으로 돌돌돌 말아서 만드는 그런 파스타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요렇게 부지아띠다, 마카로네스 데부사, 뭐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하는 이런 나사로 돌돌돌 말려있는 이런 철사들 있잖아요. 요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톱니바퀴로 되어 있는 딸리아 파스타가 되어 있는데, 다위 것들은 다 이제 이태리 본토가 아니고요, 사르데니아 섬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딸리아 파스타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제 사르데니아에서는 딸리아 파스타라고 얘기를 안 해요. 또 이제 자기만의 또 언어도 있고 이제 방언도 있기 때문에 딸리아 파스타라보다는 사레타스라는 용어를 좀 쓰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방마다 또 사르데니아 도시마다 다 틀리는데, 용어도 특히 대표적인 제가 구매를 했던 그런 지역들의 그 지역들은 그 사르데니아에서 깔리아리라고 하는 대도시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제가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입한 것들은 이름이 다 사레타스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요거 탑그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양쪽으로 그 톱니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자르게 되면 물론 간격도 좀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원하는 폭으로 잘라가지고 이거를 모양을 내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요 모양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제 까라멜레, 이제 사탕 모양도 양쪽으로 좀 잘라가지고 솔을 채워가지고 돌돌돌 이제 말아버리게 되면 이런 형태로 활용이 또 가능한, 예, 사레타스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쟤는 이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요것보다는 좀 둔탁해서 좀더 심플하고 간결한 요런 거. 자, 이것도 좀 사르타스 하는 종류인데요. 사르데니아의 대표적인 딸리아 파스타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양쪽의 엣지들이 모양이 좀더 간결하게 떨어지는 거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고요. 제가 그래도 좀 값어치 있고 좀잘 아끼는 것이 바로 요건데요. 제 친구 꿈가스가 준비해 준 그런, 저만을 위한 딸리아 파스타에서 여기 손잡이 자체에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지금 나무를 가지고 손잡이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는, 이건 소장용으로 좀 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다 사레타스와 관련된 건데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모양도 내고 그렇지만, 파스타에 사용되고 하지만, 사르데니아 하면 빵하고 디저트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모양을 내서 만든 그런 빵들, 데코레이션 빵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빵들을 만들 때 잘라서 모양을 낼때 만드는 게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르데니아의 대표적인 사르타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딸리아 파스타를 자르는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라비올리 종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층 올라가면 이렇게 라비올리 종류들이, 자르는 기구, 스탐파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가장 노멀한 작은 사이즈, 이렇게
되게 날카로워 보이죠. 그래서 황동 제품이고요. 이렇게 자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사각 라비올리. 가운데가 쏙쏙 들어가서 특히 장점 뭐냐면 가운데 소를 넣지 않는 라비올리는 많이 넣어도 요것들이 좀 잡아줘요. 그래서 한 번에 탁 잘라서 떼시면 반죽을 쉽게 자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모양도 두툼하게 좀 잘 어울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라비올리의 좀 작은 것들. 요것도 똑같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틀린 점은 요건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요거는 이제 내용물들 그대로 좀 잡아주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품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 원형은 아주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똑같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잡아주는 역할. 그 다음에 절삭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자르게 되면 그대로 잘라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 가장 이게 6cm 정도 되는데 6.5cm 정도인데 하나 드시면 정말 배부를 정도로 좀 큼직한데요. 이것도 이제 질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하나만 구입하시면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튼튼한 라비올리 틀 정도 되겠네요. 스탬바가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 알폰소 파스타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꼬르제띠를 찍는 건데요. 꼬르제띠라고 하면 이제 제노바의 대표적인 생면 파스타 중에 하나죠. 동전 모양의 파스타에 양쪽으로 조금 새겨가지고 이걸 찍어가지고 세공해서 만든 그런 파스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알폰소 파스타라고 하는 요걸 자체를 좀 주문 제작해서 지금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비올리인데 또르텔린이라고 하는 볼로냐에 또르텔린 인 브로도라고 하는 볼로냐의 대표적인 파스타가 있잖아요. 그걸 만들 때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볼로냐 제품이 아니고 볼로냐에 사용하는 그 또르텔린 인 브로도가 아니고요. 페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아놀린이라고 하는 라비올리 만들어요. 그거 만들 때 요걸 찍어가지고 국물에 넣어서 끓여서 먹는 그런 형태 사용해서 아놀린이 스탐파 정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뇨끼 보드하고 가르가넬리가 있는데